어디 니네스 뭐야 메네스? 메네스가 뭐죠? 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전치사 중에 하나인데 너무 위태라는 전치사죠. 너무 위태. 어디 위태? 스탬프 되어있어요. 스탬프 되어있다면 뭐니? 찍혀야지. 도장이 찍혀야지. 근데 뭐에 도장이 찍혔어? 네. 그 도장이 찍혀진 임프린트 밑에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봐봐, 이게 주어 동사가 뭐죠? 근데 얘는 앞에 이게 미니스가 온무 밑에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얘는 주어 될 수 없거든. 그치? 주어 뭐가 된 거야? 얘가 주어죠. 그쵸? 도치된 문장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주면 되고, 아 답을 먼저 설명드리면 appear 같은 소리 appear 나타나다나 보이다죠. 이게 자동사거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모두 없다? 다시. 일반적으로 수동태란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가 앞으로 가서 수동태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게 되는 거지. 근데 자동사는 원래부터 목적어 없기 때문에 모두 있을 수가 없어? 수동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지? 네, appear은 대표적인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was를 빼야죠. 네, was를 빼야죠. 일단 다시 해석해볼까? 네, 어디 밑에? 도장이 찍혀진 인쇄물 밑에 있는데 뭐가 있었어? 노테이션 글이 있었죠. 그쵸? 알림글이 있었지. 근데 뭐로부터 알림글? 은행으로부터 잉크로 알림글이 있었죠. 그것은 보였는데 어떻게 보였어? 그쵸. 읽혀지는 것처럼 보였죠. 이게 읽다가 아니라 읽혀지게 되겠죠. 뭐라고 읽혀져? 네가 아니라 우리라고 읽혀지는 거죠. 그치?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씀도 씀이 뜻이 뭐니? 씀. 뭐뭐처럼 보이다지? 뭐뭐처럼 보이다. 자동사야. 그래서 뭐가 없어? 수동태가 없다. 네, 해볼까요? 프레젠트는 선물이란 표현이죠. 모두 있니? 현재란 표현했죠. 그래서 이건 현재 이런 얘기지. 현재 더 모스트는 이게 최상급이죠. 가장 문명화된 나라에서 자유 뭐의 자유? 말하는 자유죠. 언론의 자유죠. 언론의 자유는 수동태네. 여겨지죠. 근데 뭐라고 여겨져? 이게 as a matter of course는 뭐냐면 어떤 코스의 문제, 즉 당연한 건 얘기하는 거야. 일종의 코스라는 얘기지. 네, 다시. 현재 가장 문명화된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는 여겨지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죠.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보이죠. 뭐처럼 보여? 완벽히 간단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됐지? 네,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사는 수동태일 수 없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번. 아, 3번 할까요? 나는 희망한다. 뭘 희망하냐면 여기 대점도 빠졌죠? 뭘 희망해? 네가 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 이 대스 얼로 표현으로 걸리는 거, 얘로 걸리는 거지. 또 대디알 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희망하는 거야. 뭘 희망해? 네가 동의할 걸 희망한다. sit은 앉다란 자동사요. sit은 앉히다란 타동사야. 뒤에 목적어 있니 없니? 목적어 있니 없니? 목적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목적 없으니까 뭐로 가야 돼? 자동사로 가야 돼? 타동사로 가야 돼? 네, 자동사로 가야 되겠죠. 다시 해석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나는 희망한다. 네가 올 수 있게 되기 희망한다. 또 대지할 희망하는데 네가 뭐할 걸? 동의할 걸 희망한다. 뭐할 걸 동의해? 앉는 걸. 어디에? 커미티 위원회. 네, 앉는 걸 동의할 걸 희망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다시 한번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뭐 이런 구조야. 아,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죠. 그치?
그리고 수동태로 바뀌면 뒤에 목적어 있니 없니? 목적어가 없죠. 그럼 자동 수동태라는 일반적으로 뭐야? 타동사가 자동사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그지? 근데 만약에 자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뭐 전치사를 찍고 그다음에 목적어를 가져야죠. 그러니까 wait 다음에 them은 안 되지만 wait for them은 되거든. 그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해? 자동사보다 전치사를 타동사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타동사 구라고 하죠.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정리해 보실래요? 아직도 목적어가 뭔지도 모르지는 않겠지만, 막 고등학교가, 고등학생이.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다.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다. 즉, 타동사가 자동사가 되는 게 수동태다, 일종의. 맞아? 그리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목적어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럴 때 이걸 뭐라고 한다? 타동사 구라고 한다. 하나 더 추가하면, 자동사는 목적어 없으므로 모두 없다. 수동태도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뭐 하는 게 핵심이야?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나누면서 단어를 외워줘야지. 그치? 의미도 달라지는 거니까. 네, 끊어보겠습니다. 3번 할까요? 초기의 영화에서 메일벨의 삶, 뭐의 삶? 카우보이의 삶이 consist of가 뭐뭐로 이루어졌대요, 그죠? 이 자체가 수동태 의미야. 그러니까 수동태가 있으면 안 돼요. 뭐로 이루어졌냐면 네, shut out으로 이루어졌죠. shut out이 뭔지 모르겠네. 대시를 풀어주겠죠? shut out이 뭐래? 계속 들어가면. shut out이 뭐냐 하면, 싸움이야. ing 꾸미기죠. 어떤 싸움? involving. involving 하면 포함하는이죠? 뭘 포함하는? 총을 쏘는 걸 포함하는 싸움이죠. 근데 누구와의 싸움이야? with. stage coach가 마차거든요. 마차라고 하니까 마차 강도 얘기하는 거지. 마차 강도와. 그리고 cat라면 소떼니까. 띠스라면 소도둑을 얘기하겠죠? 소도둑과의 총을 쏘는 걸 포함한 싸움이죠. 그러면 슛 아웃이 뭐겠니? 카우보이들이 뭐 하는 거야? 이거 뭐라고 해? 서부 영화에 나오는 거 뭐 얘기하는 거야? 총격전 얘기하는 거죠. 네, 다시 볼까? 초기 영화에서 매일매일의 삶, 카우보이의 삶이 이루어져 있는데 총격전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그 총격전 싸움인데 뭘 포함한 싸움이야? 총을 쏘는 걸 포함한 싸움이지. 누구와의 총 싸움이냐면 마차 강도들과 소두들과의 네, 총격전이죠. 뻔한 얘기고요. 네. 5번 로즈는 라이즈의 과거형이죠. 레이즈드는 레이즈의 과거형이죠. 라이즈는 자동사고요. 레이즈는 타동사죠. 영어 목적 없죠. 되겠죠? 네, 목적 없으면 자동차다. 네, 해볼까? 로마의 아파트 건물들은 종종 올라가 있죠. 어디까지 올라가? 근데 어떤 높이? 층을 얘기하는 거지. 건축 기술이 상당했다. 다음으로. 일단 보면, 이거 보면, 뭐, PP나 CC 일단 뭐라고 했냐, 아까. C, 다시 봐봐. SIT는 자동사야. 그지? SIT는 자동사야. SEAT는 타동사야, 안치다야. 뒤에 목적어 있니, 없니? CC 타동사니까 목적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목적어 있니, 없니? 어디? 테스트? 시험을 안 쳐? 좀 이상하잖아. 목적어란 말은 그 동사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다. 안 치는 거의 대상. 학생이나 사람이나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없지. 대상이 없어. 그럼 목적어,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어. 그럼 뭐가 돼야 돼? 자동사가 돼야 되지.
그게 뭐, 그게 현상이 뭐라고 있어? 수동태를 만드는 거라고 있잖아. 그제? 또 까먹었니? 네. 다시. 타동사가 무슨 목적 없을 때 뭐로 바뀌는 거야? 자동사로 바뀌는 게 PP야. 다시? 목적 없다고 했지? 네. 그렇다면, 일로 가야 되지. 이렇게. 근데 애들이 많이 이게 틀리는 게 뭐에 틀리냐면, 여기서 ing면, 이게 ing 폐용주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도 분사면, 앞에 분사만 오면 돼. ing도 분사지만 얘도 분사야. 그죠? 둘 다 ing, pp 둘 다 올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럼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치는 게 아니라 뭐야? 안 쳐? 진 거죠. 그리고 기다렸죠. 시험을. 뭐 했을 때? 우리 교수. 우리 교수가 네. 말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삽입. 뭐라고 했냐면, 분사분이지? 뭘 고려해서? 어려워, 뭐 어려워? 맞아. 이게 기말고사겠죠? 기말 시험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그가 뭐 할 거라고? 오픈북 시험을 줄 거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안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죠? 이게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CC 안 따야? 그럼 아까 말씀한 BCT도 안 따잖아. 그지? 어떤 차이일까? 시간 어떻게 하는 거니? 니네들이 지금 CT 한 거니? BCT 한 거니? CT 한 거니? 니네들이 와서 앉았잖아, 그냥. 근데 내가 만약에 비행기 탔어. 그럼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 앉으라고 정해주잖아. 그때는 이거죠. 앉혀진 거지. 둘 다 앉은 거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해 돼?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 런과 비털트는 약간 다르거든요. 런은 뭐죠? 혼자 공부한 거야? 그냥 책 보고 배운 거나? 비털트는 어떻게 배운 거야? 누군가 가르쳐서 배운 거야. 그럼 너희들은 지금 런하는 중이 아니라 사실 비털트 하는 중이지. 이제 의미가 좀 다르죠. 이제 네, 아무튼 다시 볼게요. 네, 7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7번 해봅시다. 네, 이제 네. 또한 만약에 네가 older person 나이든 사람이라면 너의 능력 어떤 능력? 스웨시 뭐지? 포카리 스웨트 땀 흘리다죠. 포카리 스웨트죠. 땀 흘리는 그 능력이 뭐 할지 모른다? 디클라인의 뜻이 뭐죠? 문법을 잘하고 싶으면 어휘력이 없으면 어휘력이 없으면 문법을 못해요. 어휘랑 문법이랑 같이 가는 거야. 디클라인은 뭐죠? 감소하다, 감소시키다가 아니라 감소하다니까 자동사니, 자동사니 감소시키다가 아니라 감소하다 자동사지. 목적어 대상어가 필요 없잖아. 그냥 지가 감소하는 거야. 그냥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목적어 없으니까 당연히 모두 없다? 수동태도 없다. 따라서 이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메일 PP가 뭐죠? 메일 PP 이건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죠? 그래서 뭐야 뜻이? 뭐였을지도 네 모른다죠. 메일 PP 뭐였을지도 모른다. 네 한번 해볼까요? 또한 만약에 네가 올더 포스 나이는 사람이라면 너의 능력, 어떤 능력? 땀 흘리는 능력이 감소했을지도 모른다. 됐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거 보이네요. It 보이고, for 보이고, to 보이네요. 그래서 그 삽입 들어갔고, 네, if for to이죠. 이 가주어, for 미상이죠. 진짜죠. 부분이고, what이 지각 동사고, 목적어 다음에 동사형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분사문이지? 네, 그리고 대상 꾸며주는 거죠. 단문을 맞추면 wait는 자동사요. await는 타동사야. 목적 있어 없어? 뭐 이제 생각을 하니? 목적 있니 없니? 이거 어떻게 하지? 참 당황스럽네. 목적 있니 없니? 얘들아 뒤에 봐봐. 어? 그 이건 뭐야 그럼 얘는? 대이되어, 된대어의 중앙, 목적격이잖아, 목적격. 이거 어떻게 하지? 단어스럽네? 이거 어떻게 하지? 목적 혹시 모르니?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나? I love you. 그래서, 야, love 있지? 저 목적 뭐니? 이거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 love의 대상이 얘잖아. 얘가 목적이지. 그치? 목적이 있어요? 그럼 자동사 나와야 돼? 타동사 나와야 돼? 타동사 나와야 되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야, 지금 주어동사 목적을 모르면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아무튼 해보자. 그것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삽입으로써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보는 건 다를 수 있죠. 뭘 보는 거야? 우리 10대들이 미리 계획하지 않는 걸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죠. 딴 애들이 10대들이 그냥 대충 대충 살아가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새끼가 내 자식이 계획하지 않고 사는 걸 보면 그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얘기잖아. 왜냐면 알기 때문에 이제 부상은 여기 있어. 뭘 알기 때문이야? 부정적인 결과들을 알기 때문이죠. 어떤 결과들? 그들 그 10대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부정적인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얘가 이렇게 막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잔소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 너희도 나중에 크면은 나는 지금 엄마 아빠 같이 공부하는 소리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 거지. 아빠랑 똑같이 하고 있을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리드2가 뭐예요? 리드2가 야기하다거든요. 리드2 야기하다 이 한 단어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송태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리드2 아까 consist of랑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같은 약식으로 뜻이 같다는 게 아니라. 네, 해볼까요? 무시도 있고 무지도 있죠. 무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무지. 근데 뭐에 대한 무지? 아프리카 대륙. 컨티넌트 하면 대륙이죠.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무지가 리드2가 뭐죠? 야기하다죠. 야기하고 왔는데 뭘 야기했어? 몇몇 심각한 에러들 야기했죠. 근데 어디서? 지도 만드는 거에 심각한 에러들 야기하는 거죠. 됐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0번. 아, 이 나중에 다른 곳에서 캐피탈 펀시먼트가 뭐냐면요, 사형이야, 사형. 그러니까 보통 데스 페널티라고 하면 좀 제일 쉽고요. 데스 페널티 아니면 익스큐션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내가 이제 앞에 쓰고 있으면 어떻게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않니? 그 다음에 리메인이 뜻이 뭐라고? 유저 남아있다, remained. 그러니까 remain 남아있다, 남아있게 만들다가 아니라, 즉 자동사야. 뭐가 없다? 수동태 없다. remains 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곳에서는 앞에는 몇몇을 얘기했겠죠. 또 다른 대조 방식이야. 다른 곳에서는 사용 제도가 남아있죠. 단지 오피셜 공식적으로 남아있죠. 근데 어디에? 법전에. 그러니까 법전에만 남아있는 거지. 그리고 레얼리는 부정어죠. 거의 못마하지 않다지. 거의 못마하지 않다. 뭐하잖아? 거의 사용 수동태네. 사용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 네, 실질적인 사용 폐지 국가다 얘기하는 거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1번으로 갑니다. 11번. 돌은 부분인데 뭐의 부분이야? 특별한 종류의 창문의 부분이죠. 그러나 바이엔이 이제 뭐함으로써? 대체함으로써. 그걸 뭐로 대체함으로써? 유리로 대체함으로써 건축가들은 네, 건축가들은 만들 수 있는데, make는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pp가 나오죠. 수동일 땐 pp지. 근데 look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수동이 없다. 그러니까 뭐 나와야 돼? look이 나와야죠. 다시. 건축은 건축가들이 만들 수 있었는데, 전체 건물이 보이게 만들 수 있었죠. 어떻게 보여? 에어리하게 보이거나 오프라인 보이는 거지. 이렇게 에어리 같이 명사 다음에 y나, 명사 다음에 y나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에어를 아는 너희들은 에어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fatherly, teacherly, motherly, friendly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에어리는 뭘까? 창문이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더 에어리하게 보일 거 아니야. 공기가 투명하게? 공기가 투명하게 보이잖아. 공기가 맑게 보여? 다시 한번 때려봤어 봐. 너희들 한번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외울 수는 없거든 사실은. 대충 이런 뜻인 걸 대충 느낌으로 찾아야 되거든. 그치? 네, 뭐가 있네. 다시 잘 봐봐. 내가 얘기해주면 당연한 건데 잘 안 보이거든. 돌은 여전히 부분이야. 특별한 종류의 창문의 부분이야. 그러나 그것을 유리로 대체함으로써 건축가들이 만들 수 있었는데 전체 건물이 보이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 더 에어리하게 보이고 더 오픈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었던 거지.
이게 다 창문이 한 번에 지금 여기 사면이 그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또 에어리얼이 보일 거 아니야. 어떻게 보여? 공기가 잘 통하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네, 공기에서 공기에서 공기가 잘 통하게 보이며 오픈돼 있어 보이는 거지. 그지? 네, 12번 나가겠습니다. 12번. 네, 우리 수업의 마지막 파트 하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뭐에 따르면 critics. critics 하면 비판가를 얘기하죠. 비판하는 사람. 비판가의 비판하는 사람에 따르면 너 좀 딴 생각했다. 또 딴 생각하고 있어. 네. 이 하일리. 어, 높은 이하에 있던 매우야. 매우 디벨롭트. 발달된 형태. 뭐의 형태? 농업의 형태가 리졸팅 나왔네요. 야기에 나왔죠. 뭘 야기했어? 크루얼이 뭐죠? 크루얼? 잔인한 트리트먼트. 대우를 야기한 거죠. 뭐에게? 닭에게. 왜 분사구이지? 그러면서 깬 거야. 뭘 깬 거야? 중요한 부분. 뭐의 중요한 부분? 그들의 삶의 사이클의 중요한 부분을 깬 거죠. 이제 뭐와 같은? 그들의 레이트. 속도 같은. 무슨 속도? 라인은요, 라인은 자동사고요, 레인은 타동사죠. 되게 목적이 있니 없니? 있죠. 에그스라 목적이 있잖아. 자동사가 필요해, 타동사가 필요해? 타동사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알을 레이한단 말은 레이가 무슨 말이죠? 알을 나타죠. 봐봐, 이거 해석을 했고 이게 뭐, 뭐에 대한 거일 거 아니? 이제 핵심은 이게 뭐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거든. 뭐에 대한 거죠? 오늘 사관학교처럼 한번 볼까? 2학년 다 봤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다시 뭐지? 이거 뭐에 대한 거일 거 아니? 응? 자, 봐. 내가 해석해볼게. 무슨 말인지 이제는 이제 구문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마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해볼게. 비판가들에 따르면 매우 발달된 형태의 농업이 야기했는데 잔인한 대우를 야기할 때 닭에 대한 그러면 깬 거야. 중요한 부분. 그들의 삶의 사이클의 중요한 부분을 깬 거죠. 뭐 같은? 그 속도 같은. 알을 낳는 속도 같은. 그럼 알을 낳는 속도를 어떻게 깬 거죠? 너를 배경식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알을 낳는 속도를 어떻게 깨니? 어? 양계장에서 알을 낳는 속도를 어떻게 깨? 아, 배경식 없니? 어? 알을 낳는 속도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불 껐다 켰다 불 껐다 켰다 하잖아. 모르니? 해가 뜨고 지구 속도를 빨리 해주잖아. 어두운 곳을 키우다가 불 켜놓고 내가 꺼놓고. 아 그래? 아무튼 영어를 하면 할수록 영어의 끝은 어디냐면 배경지식이에요. 배경지식.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했냐면 내가 가르쳤던 애가 그 화학과 박사과정을 들어가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나한테 책을 가져오면서 영어 책을 가지고 해석, 해석 좀 해달라. 해석이 좀 어렵대. 그 내가 해석을 막 해줬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석을 하는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걔는 다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는 이 구문만 알지 내용을 모르잖아. 과학적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막 해석을 하는 정확한 해석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걔는 몇 개만 툭툭 던져놔도 다 알아들어 그 내용을. 그러니까 끝은 배경지식이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내용하려고 하는 거지 영어적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어필이 나타나는 자동사거든요. 자동사란 뭐가 없다? 수동태가 없다. 그래도 쉬우면 내가 쉬우니까 내가 할게. 그러나 농부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일어나서 그를 따라간 거죠. 이제 할 설명할 게 없고요. 네, 14번 들어가겠습니다. 해볼까요? 아, 바이나우 지금쯤 로켓은 will set up라는 표현 나왔는데요. will have pp라는 표현 우리 앞쪽에 했었죠. will have pp가 뭐였지? 아니 제발 이러지 말아라. 이게 유레피페어 뭐니? 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유레피페어 뭐죠? 진짜 몰라? 해부피페어 뭐니? 해부피피. 아 미치겠네. 아 땀나네. 해부 얘들아 해부피피. 아 장난하지 마. 나 녹화 중이야 지금. 현재 완료. 헤드피피는? 아 유레피피는? 미래완료, 미래완료가 뭐라고 했는데? 다 했어, 문법. 미래완료가 뭐지? 야, 이런 걸 모르고 문법 어려워, 이렇게 하면 어떡해?
1 더하기 1은 2야. 이걸 모르면 수학 어려운 거랑 똑같은 거지. 1의 표시가 뭐라고 했지? 아, 앞에 공부하는 거 안 하는구나. 네, 미래에서 말하면 미래라고 했습니다. 네. 아, 너무 심각한데. 큰일 났네. 네, 다음에 다시 해볼까? 지금쯤 로켓이, 어우, 너무 충격적이어서 소리가 쉬워지. 큰일 났네. 하나 미치겠네. 네, 다시. 만약 지금쯤 로켓이 헤드오프 출발했을 텐데 어디에 출발할 거야? 이곳에 성시차요. 1년에 100만 3500만 마일의 여행. 어디로 여행? 화성으로의 여행을 시작했었을 거야. 그리고 과학자들은 틀림없이 추측이죠? 틀림없이 웨이트는요, 웨이트는 자동사요. 어웨이트는 타동사고요. 목적이니 없니? 목적이 있냐 없니? 없잖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 목적 없지. 그럼 뭐가 필요해? 자동사가 필요하지. 자동사가 목적을 가지고 싶어서 전치사 끌고 온 거 아니야. Wait for라고. 그치? 아, 내가 빨리. 나 지금 수업 무지하게 처치하고 있는 건데.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처치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도 모르네. 네, 아, 이거 어떡하나. 네. 다음에. 네, 다시. 그리고 과학자들은 틀림없이 anxiously, 열렬히 그 결과들을, 네, 기다리고 있겠죠. 네, 15번. 사실 너는 볼 수 없다. 너는 볼 수 없다. C 지각 동사 목적어답이 ing. 뭘 볼 수 없냐면 대부분의 그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없죠. 그리고 무엇일지라도 비룡투는 몸무게에 속해 있다는 표현이야. 수동태 없고요. 다시 무엇일지라도 그들이 속해 있을지라도 뭐에 속해 있을지라도 태양계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들은 다르죠. 뭐랑 달라? 행성과는 다르죠. 왜냐면 그들이 솔리드가 아니기 때문이죠. 고체가 아니기 때문이지. 다시 네, 다음 들어가서. 아, 17번을 들어가면요. 17번은 raise는 rise의 비표 형태고요. 자동사죠. raise는 raise의 비표 형태죠. 타동사죠. 목적이 있니 없니? 있어. 있죠. 아, 이거 생각할 것도 없잖아. 이거 생각을 해. 퀄리티가 목적이 있잖아 지금. 그제 목적이 있으니까 물어봐야 돼. 자동사 타동사. 어? 타동사 와야 되겠지. 그제. 네, 해볼까? 어, 이때 슬로우는 몸을 통하여서, 뭘 통하여서 타이트한, 엄격한, 네, 정부의 어, 통제를 통해서 중국이 올렸는데, 뭘 올렸어? 삶의 질을 올렸죠. 뭐에게? 뭘 위해서? 대다수, 뭐의 대다수? 국민들의, 사람들의 대다수의 삶의 질을 올린 거죠. 그래서 중국이 발전하고 있다, 뭐 얘기하는 거고. 아, 그 다음에 디스어피어는 사라지다, 사라지게 만들다가 아니라 사라지다, 자동사 따라서 뭐가 없다? 수동태가 없다. 그리고 we do는 we, would의 약자거든요. 근데 would 나올 때마다 뭐 조심하라고?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지. starve to death 하면 굶어 죽다죠. 굶어 죽다. 네, 해볼까요? 만약 모든 거미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이지. 과거 아니야. 현재를 쓰게 돼. 과거, 가정법 과거니까. 그죠? 이것도 까먹었지, 혹시? 근데 만약에 모든 거미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는 뭐 할 거야? 굶어 죽을 텐데. 근데 거미 때문에 그러지 않고 있네. 거미는 무지하게 이로운 해충이다. 이해하는 거죠. 18번 가겠습니다. 18번. 네, 그들은 충분히 똑똑해서 뭐 할 만큼? 알 만큼, 뭐 할 만큼, 대대 알 만큼이지. Leaving detail to others가 주어져, 여기까지가. 그럼 leave는 세 가지 뜻이죠. 떠나다 있고요. 두 번째, 물려주다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남겨주다 있죠. 네. 해볼까? 그들은 충분히 영리하죠. 뭐 할 만큼. 알 만큼, 뭘 알 만큼. 이때 리빙이 뭘까? 남겨두다죠.
디테일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두는 것이 빈번히 arise는 자동사고요. arouse는 타동사. 그럼 뒤에 problems란 목적어 있잖아. 그러니까 뭐로 가야 돼? 타동사로 나와야 되겠지. 그것이 빈번히 arouse,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아는 거죠. 다시 그들은 충분히 똑똑해 알 만큼 디테일한 것을 다른 사람이 남겨놓는 것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걸 알 만큼 똑똑해. 다시 말하면 디테일한 걸 다른 사람에게 남겨놓지 말라는 얘기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디테일한 것까지 자기가 스스로 하라는 얘기지. 그죠? 네,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네. 리더, 리더 부인들이 terrified. terrified가 뭐니? terrified. 두렵게 만들다고요? 그럼 terrified 하는 거죠? 두렵게 되어지니죠. demoralize는 뭐냐면, 이 moral에서 나오는 건 moral. moral이 뭐냐면, moral이야, moral이 아니라, moral이라면 사기야, 사기. 사기를 높이다 할 때 사기. 이 deem은 어떤 어근이냐면, down의 의미야, down. 그럼 demoralized는 무슨 말일까? 사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리더들과 군인들이 무서웠죠? 그리고 사기가 떨어졌지, 뭐 할 때? 그들이 봤을 때, 사이즈, 뭐의 사이즈? 암호, 갑옷의 사이즈를 봤을 때, 네,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웠던 거죠. 근데 그 갑옷이 어떤 갑옷이냐면, 꾸며주고 있고, 중간에 date, alt가 삽입 들어간 거죠. date 관계되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리고 비동투는 아까 말했지만 손도 없다고 했죠. 근데 그 갑옷이 어떤 갑옷이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속해 있던 갑옷이죠. 근데 뭐에 속해 있던? 알렉산더의 군인들에게 속해 있던 갑옷인 거죠.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이게 뭐에 대한 얘기죠? 이거 가지고 얘기를 다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뭐에 대한 얘기죠? 또 아무 생각 없이 읽었지. 너희들이 지금 무지하게 집중이 약해요. 약한 건지 약해진 건지 아직 모르겠는데, 약한 거 같지, 그냥? 네. 좀 딴 생각하면서 막 수업을 듣는 경우가 너무 강해서, 남자애들은 좀 거의 진짜 눈뜨고 자는 것 같은 느낌 드는데. 네, 봐봐. 리더들과 군인들은 두려웠어. 그리고 사기가 떨어졌어. 뭐 했을 때, 그들이 봤을 때, 사이즈를, 뭐의 사이즈? 갑옷의 사이즈. 근데 그 갑옷이 어떤 갑옷이었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속해 있던 갑옷이죠. 알렉산더의 군인들에게. 이게 뭔 말 하는 거지? 알렉산더의 전쟁의 전략과 계책에 대한 글이잖아. 알렉산더의 갑옷이 왜 컸겠니?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왜? 뭐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이 글이잖아, 지금. 아니? 네. 잘 생각해보세요. 당연한 논리니까. 거의 뭐, 초등학교 동화책에 나온 정도의 얘기밖에 안 나와. 20번으로 하겠습니다, 20번. 네, 20번 할까? 가족들, 어디 있는 가족들? 이집트에 있는 가족들이 또한 죽음, 고양이의 죽음을 멍했대. 애도했죠. 그리고 헤드, 사역동사지? 목적어 다음에 PP 나왔죠? 네, 사역이야. 만들었죠. 뭘 만들었어? 바디는 뭐죠? 시체죠. 뭐의 시체? 죽은 고양이 시체가 쌓여지게 만든 거죠. 수동의 의미죠? 쌓여지게 만들었죠. 뭐로? 옷감. 천으로 쌓여지게 만든 거죠. 스크롤스 다음에 ES가 붙으면 옷이지만 이건 천이죠. 천으로 쌓여지게 만든 거죠. 그리고 마침내 레이드는 레이의 PP 형태고요. 레이는 라이의 PP지. 레이는 타동사고 라이는 자동사죠. 중앙태부터 많이 보지. 그럼 수동태잖아. 수동태면 자동사의 수동태야 타동사의 수동태야? 어? 이거 어떻게 당황스럽네. 큰일 났네. 수동태야? 그럼 자동사가 되어야 돼? 타동사가 되어야 돼? 수동태가 되려면? 타동사가 되어야지. 자동사는 수동태 없다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지? 타동사지? 뭐 하기 전에 그것이 레스트 안식으로 놓여지기 전에서.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집트의 가족들은 또한 애도했대. 죽음을, 고양이의 죽음을. 그리고 만들었어. 사체가, 죽은 고양이 사체가 쌓여지게 만들었죠. 천에. 뭐 하기 전에? 그것이 마침내 놓여지기 전에. 안식으로. 네. 그 다음에. 아, 여기까지 보시면요. 레이는 아까 말했지만 타동사라고 했고요. 라인은 자동사라고 했죠.
근데 to the nurse는 뭐냐면 전명부라서 주어 역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어가 어디가 있는 거야? 뒤에가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게 주어야. 뒤에 있는 게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야. 그러면 목적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목적어 없는 거지. 뭐 자동사가 필요해? 타동사가 필요해? 자동사가 필요하죠. 근데 마치 뒤에 이게 목적어니 너희들 같이 목적어를 못 찾는 애들이라면 어 뒤에 뭐가 있으니까 목적어 아니야? 레이 이렇게 나온다고. 어설프게 공부하면 얘도 마찬가지죠. 주어 안 돼. 동사야. 얘가 주어야. 복수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스위치에 도치된 구문 중에 보는 거죠. 해석은 쉬운데 북쪽에 놓여 있는데 나미비아와 이거와 이거 놓여 있고 동쪽에 놓여 있는데 뭐가 있어 이거와 이게 있다라고 해서 내용이 일치 그리겠지. 22번 들어갑니다. fall은 떨어지다란 자동사야. fail은 떨어뜨리다란 타동사라고. 근데 수동태가 났잖아. 그 수동태가 났으니까 뭐로 나와야 돼? 타동사로 나와야 되지. 아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꾸며줘야죠. 꾸며주는데 falling과 failing을 보면 falling은 떨어지고 있는 낙엽, 잎새, 나뭇잎이고요. failing은 떨어뜨리는 나뭇잎이라는 뜻이야. 그럼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니 떨어뜨리는 나뭇잎이니?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 맞겠죠. 떨어뜨리는 낙엽이 말이 안 되지. 그죠? 네, 한번 해석해볼까? 군인들이 어떻게 된 거야? fall은 떨어뜨리다고 fail은 떨어뜨리다.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떨어뜨림을 당해진 거지. 쓰러진 거지. 뭐에 의해서? 총기에 의해서 쓰러진 거죠. 마치 모처럼 너무나 많은 낙엽들, 잎사귀처럼. 어떤 잎사귀? 떨어지고 있는 잎사귀처럼. 언제? 어디에? 가을바람에 떨어지고 있는 많은 잎사귀처럼 네, 쓰러진 거죠. 네, 앞쪽에 들어가서 정리해드리고 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봐봐. 뭐 했냐면 우리 지금 정말 너무너무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단어씩만 하고 있어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은 뭐냐면요, 자동사는 목적어 없다, 타동사는 목적어 갖는다 얘기고, 네.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나누는 거거든요. lie, lay, 그 다음에 rise, raise, arise, arouse, sit, sit, wait, await, fall, fail 이거 나누는 거고, 그치? 그 수동태가 안 되는 것들, 자동사는 당연히 수동태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만 했지만 consist, result, take place, lead to, appear to 이런 것도 수동태 안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까지 정리를 각 사이트에 해줄까, 그 카페에 그 폴더에 해주겠냐면 아예 내일 안 봐서 그러는데 주요법을 설명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할 거고요. 앞쪽까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한 거야. 너희들은 까먹었지만 아까 위례부 PP 네, 다 정리해놨고 올려놨고요. 네, 수동태 올라온 건 6이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다. 따라서 수동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타동사가 뒤에 목적어가 없을 경우 뭐로 바뀐다? 수동태로 바뀐다. 자동사가 전치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타동사가 되어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웨이트는 목적어를 못 갖지만 웨이트는 갈 수 있다. 주의할 타동사와 자동사는 lie와 lay, rise와 raise, arise와 arouse, seek과 seat, wait와 wait, fall과 fail 이런 것들 알고도 너무 많지만 이런 것들 조심해라. 그 수동태를 정리하자면 수동이란 동사 목적어 관계를 얘기하고 수동태 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렇죠.